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치르게 돼서 장례 기간 동안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염려와 위로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내주신 마음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고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전망을 했던 것처럼 4만 2천 달러 돌파 이후에 적잖은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경우에는 4만 8천 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고 반면 매도세가 붙어줄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7천 9백 달러 부근까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 12월엔 의미 있는 산타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0월과 11월에 이어서 12월까지 석 달 연속 강세를 보였던 적이 4번이 있었고 12월 평균 수익률은 5.33%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꽤나 더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 시즌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체 알트코인 시총 상황을 보면 3주 연속 기존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리테스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더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식 재판 판결과 관련된 합의 논의 일정이 2월 이후로 잡혀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 느낌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계열사인 메타쿠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백업하고 있는 조디아 커스터디가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XRP가 5달러를 향해서 장기 랠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시원하게 4만 2천 달러를 뚫어냈습니다. 워낙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돌파 이후 저항의 강도가 생각보다는 아직은 약하게 보인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매수세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면서 54%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곰세력이 4만 달러 부근에서 맥을 추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황소가 제갈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며칠 동안 급격한 랠리로 인해서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 접어들었는데 이건 소폭의 조정이나 횡보 가능성을 의미한다. 큰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4만 8천 달러까지도 곧장 나아갈 수 있다. 반면 매도세가 붙어서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만 7천 926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건 좀 더 깊은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매크로 목표 가격은 5만 200달러인데 극도로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충동적인 움직임이 발생했다. 피보나치 786 되돌림 수준인 5만 200달러를 주목해야 한다. 이 구간에 도달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전에 건전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를 돌파하면 4만 달러 위로 순간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이어서 12월까지 비트코인이 석 달 연속 상승 마감을 해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역사는 비트코인의 다음 행보를 암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세를 보였던 적은 4번이 있었는데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12월에도 강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 비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은 5.33%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만 6천 달러와 3만 8천 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사전 승인으로 인해서 4만 6천 7백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이건 단기적으로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내년 1분기에는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거대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5빅의 경우에도 알트랠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작년 11월과 12월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에서 17,000달러 수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42,000달러에 도달했다. 인내심은 언제나 보상을 받는데 이번 비트코인 랠리를 놓쳤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알트코인에 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알트랠리는 비트코인보다 더 큰 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렉트 캐피탈 역시 알트 시즌 가능성에 주목했는데 알트코인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보면 3주 연속 기존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성공적으로 리테스트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며 알트 랠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있는 주역, 그 중에 하나는 역시나 블랙록입니다. 먼저 이번에 블랙록이 현물 ETF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PwC의 감사 보고서와 규정 준수에 대한 문구가 추가된 겁니다. 특히 신탁 관리자가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도 포함됐는데 확실하게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대비해서 블랙록이 이미 1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ETF 시드머니 투입이 ETF 출시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속보성 소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 투자자는 2023년 10월 27일에 주당 25달러의 ETF 4,000주를 양도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블룸버그의 예측처럼 1월 10일 이전 ETF 승인이 거의 확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모멘텀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22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63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RSI 역시 과매수 구간 근처여서 황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파 테스트가 성공하면 3400달러 가능성, 저항 한번 세게 받으면 다시 2000달러 붕괴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토큰화된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녹색 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되는 특수 목적 채권인데 ESG 투자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친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시에테 제네랄이 발행한 녹색 채권은 1,080만 달러 규모인데 이 채권은 악사 보험사의 자산 운용 자회사 악사 인베스트먼트와 제너럴리 인베스트먼트가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기성 자산의 토큰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아직 의미 있는 반등세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0.61달러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며 여전히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0.67달러 위로 반등할 경우에는 0.74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조디아 커스터디와 메타코의 파트너십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코는 지난 5월에 리플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사들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인데 이번 파트너십은 조디아가 메타코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조디아 커스터디 CEO는 메타코 네트워크와의 통합은 글로벌 서브 커스터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여러 수탁기관이 상호 연결된 3세대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대표한다. 규제를 준수하면서 커스터디 기관과 거래소를 연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네트워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상 바뀌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인 크립토 뉴스 플래시는 이번 파트너십은 XRP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이고 5달러 상승을 암시하는 예측이 있다. 뭐 이렇게 서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 내용을 보면 5달러 전망의 기준이 없고 단순히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5달러 도달의 촉매제 역할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건 다분히 희망외로 성격의 전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도마디였습니다.